굿모닝 대한민국. 자, 최근에 호주, 지금 호주 굉장히 여름인데요. 이 호주를 들썩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호주의 한 광산회사가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이 든 이 캡슐을 운송 과정에서 도로에 잃어버린 건데요. 그런데 그 캡슐 크기가 손톱 크기였습니다. 네, 워낙 이 위험한 캡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무려 1,4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전체를 이렇게 와, 훑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수색 엿새 만에 도로 옆 2m 떨어진 곳에서 기적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어머, 다행이네요. 예, 호주 정부도 이 감격을 감추지 못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Locating this object was a monumental challenge. The search groups have quite literally found the needle in the haystack. 네, 수색 초반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약간 포기를 했다 그래요. 하지만 계속 찾아냈죠. 아, 손톱 크기의 캡슐이 도로에 떨어진 뒤에 이 다른 차량의 타이어에 박혀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을 막 가능성도 있다고 봤었는데 다행히도 도로 인근에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예, 이 캡슐은요, 반경 1m 내에 1시간만 있어도 엑스레이에 10번 노출된 것과 같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위험하네요. 예, 너무 위험한 물질인데 호주 국민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한 행사장에서 남성 두 명이 막 종이 벽돌 같은 걸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인 남성의 키를 넘을 정도로 지금 높은 탑 보고 계시죠?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게 다 돈입니다. 돈이에요? 네, 돈이 많이 많이 많이. 중국의 한 크레인 제조회사가 무려 111억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쌓아두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서 화제입니다. 돈의 높이가 무려 2m였다고 하는데요. 아, 직원들이 양팔 가득 돈 뭉치를 들고 가는 모습 지금 보이시죠? 아, 가장 높은 성과급을 수령한 직원 3명은 무려 모두 9억 2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저 지금 너무 부러워서 말이 잘 안 나와요. 네. 아, 최우수 직원의 보너스는 여럿이 함께 옮겨야 할 정도로 많았다고 하네요. 야, 근데 저런 장면, 야, 어떻게 돈을 탑도 아니고 피라미드를 쌓아놨는데 꿈도 못 꿔봤어요, 저는. 아, 꿈은 꿀 수 있어요. 지금 막 우리 열심히 꿈 꿉시다. 자, 근데 이 회사는 또 직원들에게 정해진 15분 안에 이 돈을 세면 또 그걸 모두 가져가는 뭐 이런 대회도 열었어요. 야, 뭐야? 지금 테이블 위에 돈을 펼쳐놓고 있는데 저게 모두 22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긴장되는 대회, 올림픽 월드컵보다 긴장되는 대회가 저곳에 열린 거죠.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이 회사는 200통이 넘는 입사 문의가 쇄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회사 홍보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그쵸? 저 회사 뭐 나쁜 짓 하는 회사는 아닌 거죠?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대기업이었다 그래요. 아, 진짜요? 네, 크레인 이런 뭐 각종 광산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 4개 산하 기업의 직원만 5천 명에 달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직원 평균 급여도 매년 30%씩 올려줬다고 하는데요. 요새 물가가 워낙 고공행진하면서 다들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 직원들이 아주 매우 부러운 아침입니다. 부러워요. 여러분 부자 되시고요.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한 동물원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종, 살해, 훼손, 이 미스테리한 동물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이거 너무 깜찍하죠? 네. 입가에 털이 심쿵 포인트인데요. 아, 지금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동물원에 사는 귀염둥이 황제 타마린 원숭이입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네? 그것도 두 마리나 말이죠. 아니, 뭐 가족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왜 스릴러예요? 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봐야겠죠. 먼저 이 황제 타마린 원숭이로 말하자면 멸종 위기종입니다. 지금 개체수가 팍 줄었대요. 귀한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사이에 없어졌고 누군가 고의로 우리의 구멍을 뚫은 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납치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까지 나서서 찾느라 한바탕 소동이 일었는데요. 한 시민의 제보로 텍사스주 외곽의 한 폐가 안에서 두 마리를 다 찾았다곤 합니다. 아유, 다 찾았어 다행이에요. 아,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동물원에서는 이전에도 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멸종 위기종인 지금 보시는 주름 민무늬 독수리가 상처를 입고 죽은 채 발견됐고요. 또 구름표범 한 마리도 똑같이 이 훼손된 우리를 통해서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또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른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해요. 네,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경찰이 뭐 수사를 하고 있나요? 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동물원 보안 카메라에 잡힌 이 수상한 행적의 남성, 아, 저기, 예,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동물들이 모두 희귀종이거나 멸종 위기종이었던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계획된 범죄가 아닐까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물원 측이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고 하니까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이어서요. 자, 연인이 손을 맞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밤거리를 배경으로 참 낭만적이죠. 네. 라라랜드의 한 장면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춤추고 영상을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체포됐습니다. 오? 체포가 됐어요? 뭐 예. 저거 찍었다고 왜 체포가 돼요? 연인들이 춤을 춘 이곳이 바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인데요. 여성이 지금 히잡도 안 쓰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죠. 게다가 이런 헌법에 따르면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춤을 추는 건 음란 행위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음란 행위? 네, 그래서 아주 중형이 내려졌어요. 각각 징역 10년 6개월. 네, 너무 심각하게 받은 건 아닌가 싶은데 너무 길어요. 게다가 2년간 소셜미디어도 못하게 됐습니다. 출국 금지 처분까지 받았고요. 아니, 춤 저렇게 아름답게 커플이 췄다고 10년 넘게 징역형을 살았다니까 이해가 저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네, 일단 당국이 내린 혐의는 부패와 매춘 조장, 네? 반체제 선전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 정부의 속내는 따로 있는 걸로 보여요. 지난해부터 이란 전역에서 여성인권 향상을 부르짖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위 참여자가 정부에서 금지한 여성들의 춤과 노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의 영상만 봐도 말이죠. 시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여성이 히잡을 안 썼죠. 네네. 하지 말랬는데 대놓고 또 공공장소에서 춤을 췄죠. 이게 다 정부 체제에 저항하는 의미 아니겠느냐. 이 점에서 이 이란 정부가 강경 대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한테 좀 본보기를 삼아서 더 세게 처벌을 한 것 같아요. 예, 춤 한 번 췄을 뿐인데 10년도 넘는 옥살이라니 이란을 살아가는 젊은 청춘들이 치르기엔 너무 가혹한 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란 청년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